여러분, 안녕하세요. 콜짓입니다. 오늘은 또 밖으로 나가볼 건데, 나가기 전에 뭔가 ODD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팬츠는 사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핏앤플레어 팬츠예요. 그리고 위에 입은 탑은 코스 비스티엘 탑이고요. 사실 이 팬츠 만들 때부터 이렇게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소원 성취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좀 다양하게 오늘은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여름엔 특히 더 시원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이렇게 가방은 마리떼 제품이고요.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에나더 스토리즈 제품입니다. 고고 고고.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는 AP비전이라는 곳이에요. 편집숍인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볼게요. 신발을 바꿔 신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불편할 것처럼 생겼는데 엄청 편한데요? 장난 아니다. 자리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지? 저는 뭔가 오징어 정식이 땡겨요. 매운 걸로 아니면 삼겹살 다음으로 온 곳은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실제로 파리에서 온 편집숍이에요. 여기 책 좀 보려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냥 여기 완전 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귀여운 액세서리도 많고 이 잔느 다나스의 가방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구나. 예쁘다 그쵸? 너무 귀엽다. 여기 일부세토라고 제 카트리지 백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카드 홀더랑 다른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액세서리랑 가방 종류도 엄청 많아요. 이런 매트백 같은 거. 와 진짜 너무 덥다. 뭐지? 연애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창성범 실험실. 뭐지 이게? 여기는 길 가다가 그냥 본 카페인데 너무 예뻐요. 뭐야? 그리고 어? 이거야. 나팅 리튼이 적혀있네요. 응? 스카프인 것 같다. 스카프 작업을 같이 했나보다. 여기는 이런 색감 예쁜 제품들도 있지만 저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처럼 블랙백도 예쁜 게 많아요. 이거 귀엽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뭐지? 저기도 뭔가 파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빛 보이세요? 햇빛? 말도 안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발견한 책방인데 뭔가 되게 멀리서 봤는데도 큐레이션이 남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예쁜 책이 진짜 많아요. 특히 디자인이랑 뭐 사진이랑 패션, 건축 등등등 리빙 이런 것까지. 이건 또 약간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도 있고. 결국 샀습니다. 평소에 잘 못 봤던 책이라서 그냥 하나 샀어요. 여기는 스텝픽스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서촌에서 뷰 좋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이폰이랑 아이팟도 이렇게 모여있네요. 어머, 매킨토시 클래식이 있잖아.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네. 귀여워. 이것도 되게 귀엽다. 스타크에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네. 이거 뭐야? 와인을 시켰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카페 들어갔는데 좀 이제 거의 6시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먹기에는 애매해서 그냥
아주 적은 포션의 화이트 와인을 시켰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뭔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